서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부터 계속 제 옆에 계셨거든요. 갑자기 아 하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봤더니 동시호가가 난리가 났었네요. 예, 그러니까 호가예요.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이때에서는 내가 사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질래?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이 변동성이 마감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시 제자리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바라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 나도 정신없이 움직여서. 어쨌든 오늘까지 시장이 움직임이 오늘이면은 1월이 마무리되잖아요, 팀장님. 예.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더니 정말 뭐 양봉이긴 한데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어요. 예. 요즘 들어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젠 더 이상 호재가 없는 건가요? 호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요. 오늘 시장 얘기해보죠.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아침부터 좀 매물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 매매 동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없이 올라갔던 그 시기. 이때 11월부터. 11월 예. 달에 네. 크게 올라갔었던 그 시기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이 다 끌어올라갔어요. 그땐 돌아가면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 넘게 네. 한달 동안에 어마어마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이건 누가 올렸냐면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이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 뭘 샀냐면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이었죠. 삼성전자. 근데 예.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그 업종 순매수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때 뭐 거의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 그 종목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끌어올렸어요. 뭐 다른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누가 끌어올리냐면 글로벌 헤지펀드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1월 달에 이 올라갔던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끌어올렸던 헤지펀드들의 자금 동향이 그래서 중요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만약에 갑자기 팔고 나가면 시장은 이때 올라갔던 15% 정도는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는 그대로 조정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던 헤지펀드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익 구간이니 만약에 나가게 된 요인이 있다면 그렇죠. 많이 변동성도 크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이시죠? 그 흐름이 이때부터 1월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 흐름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막 게임스탑이라든지 막 이런 요인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됐지 1월 달 초반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선제적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돼 가지고 지난달엔가 그 EU 지지난달엔가 EU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게 만든 거의 금융 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헤지펀드들이 너무 돌아가지고 중국 증시를 교란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책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어제 중국 증시가 심천이 3% 넘게 급락을 했죠. 그 전날 무슨 발표를 하냐면 심천종합거래소에서 그 불법 거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불법 거래라 하면은 투자 어떤 거래. 거?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은 중국은 선제적으로 뭐 헤지펀드든 뭐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치면 주가 조작 하면은 너희들 가만 안 놔도 이게 외국인이건 뭐 내국인은 상관없어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장을 하락을 일으켰어요. 중국 증시가. 근데 이제 그 거기에 겹쳐서 헤지펀드 애들이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뭐 게임스탑에서 손실 났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 다 청산하고 우리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은 그냥 지수의 변동성. 그게 쉽게 말해서 그냥 아사리판이 된 거잖아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뭐 이제 뭐 규칙도 없고 흐름도 없고 이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들. 근데 걔네들이 샀던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그다음에 IT 가전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로 치면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소형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별로.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걔네들이 팔고 나가면 뭘 팔까?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엊그저께 연초 대비 작년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S&P하고 다우가.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고점이 13% 올랐었고 그때 한 8% 정도 올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는 그 대형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키맞추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이제 오늘 극명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실은 엊그저께 베트남 있잖아요. 거기는 뭐. 베트남이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뭐 30종목 다 하한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한가가 6, 7% 되나 7%. 봐요? 7%. 그러니까 네. 다 맞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든 종목들이 예. 다 하한가 맞았거든요. 네. 자, 그거는 뭘 얘기냐면 걔네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다 보니 낙폭은 그나마 우리가 네, 뭐 그런 네. 변동성은 좀 적은 거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그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컸던 게 하나의 움직임이고요. 이 흐름 자체가 그 오후 들어서 더 빠진 거는 중국 증시가 일단 오전까지는 버텼었어요. 아, 지금 1% 중국 증시는 빠지네요. 오전까지는 네. 버텼었는데 이게 어제 급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버텼었는데 오후 시작되면서 매물을 불러오면서 지금 1.6%.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게임스탑이 지금 현재 시간 외로 61%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AMC가 30% 폭등, 매드베스 앤비욘드 같은 이런 큰 회사가 10% 폭등. 지금 저 종목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스탑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블랙베리라든가 지금 보여준 종목이라든가 이게 공매도 물량이 많은 쪽으로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개인 투자자 거기 레딧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딧에 네. 있는 개인 분들이 이 종목 다 올리자 해가지고 지금 이쪽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네들이 거의 한 반토막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실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 상승을 하다가 반토막된 거니까 고점 대비 완전히 그냥 위아래로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시간으로 상한가 같냐? 어제 급락을 했던 게 이제 로빈훗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거래 정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불거졌고요. 샌프란시스코 법원을 통해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이거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니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면서. 그 발언 있고 나서 곧바로 그 로빈훗이 제한적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폭등을 한 거죠. 이래버리니까 미국 증시 시간외 선물이 1%씩 다 폭락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매물을 불러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스탑 이슈로 인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동안 숨어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던 헤지펀드 물량 자체가 갑자기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 예전에 6천까지 갔다가 2천까지 빠졌던 기억납니다. 그 기억나죠. 네. 그 흐름을 중국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유동성을 흡수했어요. 레버리지를 축소시켰고요. 그러니까 15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거를 보시죠.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오늘은 좀 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긴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 시중에 풀려 있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비트에 대해서 그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이 꽝이 돼버려요. 근데 빚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조정을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남아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경고를 했지만 중국이 먼저 나서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헤지펀드들의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투자 심리가 가뜩이나 낮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80%가 넘어요. 85%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을 해요. 그것도 헤지펀드들이 파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실적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서프라이즈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밸류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라는 거는 후행 지표예요. 과거의 실적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근데 애플이나 테슬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죠? 애플이 아, 왜 안 했을까? 예.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아직까지 네.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 실적 발표의 특징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가 하나의 문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만 있으면 매물을 내놓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형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끌어 왔었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보니 지수의 변동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